예, 반갑습니다. 고학사랑 부모님들, 오늘은 김경숙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숙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지내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 경기도 부천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 쪽은요? 아, 저희 부모님이 황해도 옹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6.25 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저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고 한 7살 정도까지 살고 나서 서울로 다 이제 온 집안이 이사를 왔어요. 네. 결혼하면서 이제 성남에 잠깐 살다가 부천에서 한 30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경숙님, 그 부모님이 실향민이시니까 나름 각별한 그런 어떤 애잔한 아픔도 있으셨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친정아버님이 이 국악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도포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춤추면서 찍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도 뭐 장구 안 배워도 이렇게 장구를 잘 치셨대요. 제가 이제 위로 아들 둘, 그다음에 딸, 제가 셋째인데, 오남매예요. 예, 셋째인데 딱 낳자마자, 아, 얘는 권본학교에 보내면 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셨대요. 아, 운명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셔도 권본학교를 보내도 되겠다고 아이를 보고 그러셨다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소리를 좋아하시고 또 실향민이시면서도 아버님이 도포입고 찍은 그 사진은 예전에 아버님도 한가락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평소 아버님이 얘기하시던가요? 예전에 아니요, 이렇게 했다고.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알았고요. 뭐, 큰아버지가 이렇게 장구를 잘 치셨다, 그 정도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옛날에 조그만 라디오 시절인데, 그 전축을 집에다 이제 놓고, 그 레코드판을 틀으셨어요. 근데 그게 창부타령 전 집이 들어있는 이은주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묵계열 선생님, 뭐 이런 기라성 같으신 분들 창부타령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묵계열 선생님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소리를 레코드판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김경수님이 듣고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하면서. 하신 김에 조금 더 해보세요.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아, 그래서 소리가 늘 주변에 어릴 때부터도 같이 소리랑 노셨겠군요. 예. 그러면요, 그렇게 집안에서 우리 김경수님 어릴 때 권본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실제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아, 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용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엄마 나 무용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못했죠,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그 IMF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일주일에 한번 2시간만 일찍 좀 보내주시면 저 하고 싶은 것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몇년 됐으니까 직장 다닌 지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국악방송이 2001년도에 개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월 달쯤에 아이고, 개국을 정확하셔. 했는데, 제가 6월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하면서 그걸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난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민요를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처음 찾아간 게 부평에 있는 선생님한테 찾아가게 됐어요. 너무 그러셨군요. 구수하게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경기 민요로 접하게 그렇군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방송 개국하면서 이제 매일 우리 국악방송을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들으셨던 프로그램 생각들 나세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월요일은 뭐 서도민요, 화요일 경기민요, 남도민요 해서 금요일까지 쭉 가다가 토요일 날 노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으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할수 있게.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참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저기 장기타령이니 예. 경발님이니 그때 배웠어요.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영병관도 그때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경기나 서도나 다 접하게 됐죠. 그때. 예. 그래서 국악방송 그 처음에 개국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악방송이 마침내 우리 김경숙님의 숨어있던 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더 늦출 수 없다 하고 예, 국악으로 나오게 네, 그렇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 기둥불이 썩는지도 모르고 그냥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14년 전 말씀이세요, 네, 그게요. 맞아요. 예, 14년 전에. 아, 그래, 우리 국악방송을 그렇게 이제 즐겨 듣고. 네. IMF 때 어려워서 이제 직장 생활 하게 됐는데 네.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을 빼달라. 네. 그래서 그 배우기 시작했던 게 이제 경기 민요셨던가요? 네. 야, 그때 배우고서 조금 좀 원이 풀린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그 화병 난다 그랬죠, 왜? 그래서 제가 병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다가 이제 막 속 풀고 네. 예,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경기민요 좋아하고 서도민요 쪽도 또 이제 그쪽도 좋아하시게 됐나요? 네, 그래서 경기민요를 한 4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맑고 가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서도민요가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지숙 선생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네, 네, 네. 진짜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만나게 된 네, 거예요. 네. 제가 가르치는 제자의 고모님이 유지숙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옳았구나 하고서 이제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서도까지 이제 마침내 이제 들어가셨군요. 예, 예. 아, 소원을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막 풀어나가시네요. 예. 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우리 김경수님 면모를 뵈면은 아주 밝고 예, 곱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국악으로 해서 이렇게 축복 받으신 거 아닌가 하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배우시다가 이제는 주변 분들도 좀 즐겁게 해주시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저기 복지관 같은데 네. 강의 나가고 있어요. 아, 예. 그 수입은 안 되는데 네, 네. 저도 부르면서 좋고 그분들도 네. 또 좋아하니까 예, 그런데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전파해주고 네. 예, 국악을 이제 전도해주시는 그런 아주 홍보대사로 강의로 나서셨군요. 네. 예. 아, 여기서 우리 잠깐 김경수님 소리 한 곡 좀 잠깐 전해 주셔야죠. 네, 그 영병가가 굉장히 그 역사가 있는 저한테는 역사가 있는 노래예요. 네. 처음에 그 저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 라디오에서.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국악방송 개국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던 그 추억. 네. 14년 전에 네. 배우셨던 그 영병가를 네. 한번 다시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예, 예. 노자에 노자 노자 젊어서 노자 예예, 우리 김경숙님의 영병가 들었습니다. 예, 국악방송 개국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배웠다는
소리를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참 감회가 깊습니다. 예예. 네. 예. 예, 김경숙님 그러면은 이제 그 경기 소리, 서도 소리 배우고 이제 향두개 소리까지 가셨어요. 네. 예, 향두개 네. 소리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향두개 그 모 심으면서 하는 소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네. 저희 선생님이 목소리가 깨꼬리 같아서 예. 그 소리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모심으니까 그 결속도 되고 네. 예.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서 대통령상 탈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 연습하느라고 예. 그거에 대한 결실을 봐서 참 기쁩니다. 아 그래요. 아 저 평안도 그 민속놀이였던 예, 향두개 놀이가 예.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으신 예, 건가요? 예. 인원수가 80명 이상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 하루 모여도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시간 맞추고 장소 맞추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좋은 결실을 봐서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향두개 놀이 총무님이시라면서요? 네, 예. 예, 총무를 맡고 있는데 예. 옆에서 또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전국 지부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네. 전국 지부가 한 12군데 네, 정도요. 네, 네, 네. 예. 야, 그렇게 그래요. 됐습니다. 아, 그런 놀이가 다음에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할 때 네. 꼭 북한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수님 그러면 서도소리도 한 살림, 향두개 놀이도 한 살림, 네, 맞아요. 세 살림을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요즘은 풀고 계시는가요? 예, 저기 복지관에 가서 예. 가르치고 그분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네. 즐겁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로 배우시는 분들이 동네 주민들 그렇죠. 쪽인가요? 예, 예. 어르신들이 아. 어르신들이 이제 그래도 소리 깊이 있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예. 그분들도 좋아하셔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봉사활동 하시면서 또 향두개 놀이 이어가시면서 예, 예. 뭐 거기서 또 행사도 있고 하면 같이도 쓰고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MR 갖고 하면 소리가 너무 높아서 장구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 김경수님 집안에서 호응은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외부 활동이 너무 눈부신데 예, 집안 살림은 어떠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 아침을 하루도 안 빼고 아침 먹고 다 남편한테 잘 해주고 남편도 또 외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여보 요번에는 2박 3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오세요. 2박 3일씩이나요? 네, 예. 1박 2일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외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얼마나 솜씨가 좋으신지 알만합니다. 살림 솜씨도 이미 달인이시고 예, 우리 소리 살림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김경수님 앞으로 꿈꾸고 계신 일들. 아, 제가 그 음반을 하나 내고 싶어서 예,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어떤 소리를 담고 싶으세요? 경기도 했고 또 서도 소리가 어렵다 보니까 서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경기 소리도 넣고 네. 그동안 또 배운 게 서도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서도 소리도 넣고 지금 욕심이 많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기다려 드릴게요. 그래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우리 김경수님 소리로 즐겁고 또 향두개 놀이를 또 전파 전승해 나가시는 그 일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봉사활동 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네. 즐거운 생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예, 감사합니다. 노자의 노자 노자
어우.